자, 설교 제목은 우리 청년곡 수련의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ust do it!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빠르게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는 이삭이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는데 Just Do It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주제로. 그래서 설교 제목도 Just Do It. 그냥 행하라는 거죠. 인문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닥치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만 옆 사람에게 닥치고 해라. 제가 말이 좀 험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직면한 세상은 더 험합니다. 그 험한 세상 이렇게 험하게 말해야 그나마 조금 찔려요 이놈들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황소고집 같은 놈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개떡같이 안 듣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따라왔지 절대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애들도 있고 그 말씀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정말 결단하여 희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온갖 잡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갖 잡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모두에게 은혜고 모두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거 내 말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씹어먹으시길. 고개를 드세요. 자기에게 한다고 고개 쳐박고 있는 애들 몇 명 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씹어먹어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젊을 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도 뭐 보증수고 해가지고 사업하면서 쫄딱 망해서 집도 잃어보고 다 잃어보고 뭐 남의 집에서 살아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물질에 대한 서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먹는 써리원을 맨날 1년 365일 매달 써리원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죽었을 거야. 오늘 병원 갔더니 심장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연약함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했고 그래서 미치도록 공부했고 3시간만 자면서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 젊을 때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겸임 교수도 되고 기타라고 그러죠. 기술사를
처음으로 정보통신 관련해서 기술사 자격을 받아서 대학에 제가 강사로 강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건 박사 이상인데 그것도 받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성공에 대한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똥꼬집 같은 고집을 갖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걔가 그 고집을 갖고 싶어서 가졌을까요? 부모의 유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환경이 만든 겁니다. 인간은 철저한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동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어라 하고 정치적인 한 색깔을 가지고 미친 듯이 추구합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 돈을 받았거나 그것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가 겪고 걸어온 환경 중에서 분명하게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맹신하면서 신비주의인 것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과학을 배웠고 대학까지 졸업했고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도 미신적인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부적을 갖고 다니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사기인 줄 알면서 점을 치고 점쳐서 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그러면서 번 돈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쳐서 그랬을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단의 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문제에서 이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름 어려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악한 세상,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대접받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떤 문제가 오든 극복하고 이기고 싶어요. 또 잘 되고 싶지 잘 안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잘 안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치. 근데도 성공하시고 잘 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또 멜랑꼴리 한 애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 감정이 조금만 우울하거나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고 뭐고 교회고 예배고 선교고 나발이고 다 발로 차버리고 지 감정 속에 파묻혀서 지 뜻대로 미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젊은이들의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안 받아야지 하지만 결단하고 입술도 깨물지만 결국 눈 뻘개져서 마우스 클릭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고. 아니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좋게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걸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러느냐? 답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들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관념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념의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집이 안 꺾이고 우울한 감정을 못 이겨내고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면서 숨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핵심이 성경에서의 핵심, 뭐 성경을 참기름 틀에 넣어서 짜면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사랑이다. 짜봐! 기름밖에 안 나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 떨어져? 비유로 말하는 거겠죠. 근데 아니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 이전에 이 성경,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기독교의 핵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니까 나타났잖아요. 천지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행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다 순종했잖아요. 행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피하셨어요? 지셨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분이 신이시니까 인간의 세상에 온 걸로 퉁치자 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나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욕먹고 또 눈앞에서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 믿지도 못하고 그 기적을 봤어요. 보고 그들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알았어요. 예수 메시한 거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말씀을 달달 외고 있는데.
또 성령님까지 오셨잖아요. 부활해서 난리 난 거 다 아는데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즉 알고 믿지만 그 알고 믿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 그 예수를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청년의 비유랑 똑같아요. 영생 얻겠다고 해놓고는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네 기득권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와라라고 말하니까,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품어줘라 말하니까 싫은 거죠. 자기의 감정이 싫은 거예요. 아, 왜 승질나게 나보러 교회 나와서 섬기라고 그래?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졌단 얘기하셔? 알아요. 이게 옳은 얘기인 줄 알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한지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 못돼 처먹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행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서, 그 보이지 않는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 부자 청년의 비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돌아갔잖아요. 영생을 얻겠다고 해놓고. 행함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북왕국, 남유다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들 망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망한 것 같죠? 제가 계시록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때 들어보세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망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망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놈의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잘 될 수 있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일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행했어요. 행했어요. 금식했잖아요. 행했어요. 근처에 하나까지 11조 했어요. 선교했습니다. 구제헌금 막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요? 짐승판 우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구제도 했어요. 가난자들 나눠줘 줄 서서 빵 받으러 왔어요, 사람들. 근데 뭡니까?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들이 행했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는데 그 행함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을 했는데 그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행함, 말씀대로 행함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우리 청년들이요, 핵심을 찾았다고 믿어요. 2024년 진짜 핵심을 찾았어요. 몰라요. 나이키를 입고 싶어서 그 나이키 로고를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Just Do It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청년들을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생각 좀 하지 마. 판단하지 마. 누가 여러분들이 찌를 때 자기를 자꾸 포장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말씀대로. 벌써 40이잖아. 네 고집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도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요.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말씀대로 겉옷을 벗어두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말씀대로 눈을 뜨고 말씀대로 실로암 갔잖아.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첫째로 시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필터 때문에 그래. 그 필터를 여러분들이 없앴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들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제가 청년들 원래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세게 설교해요. 잘 들으세요. 왜 안 되지? 목사님 저 왜 안 될까요? 저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 아멘하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 돼. 누가 그래? 목사님 쟤는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도 안 듣는데 목사님 말하면 그래도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조금 듣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 왜? 필터가 있거든. 필터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필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행동하고 싶어!
근데 행동하지 못해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행동하지 못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언제 생겼고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건지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반감이 들어.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 안 좋은 습관이야? 끊어야 돼. 알아, 나가 너무 잘하는데 안 끊어져. 그리고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스스로의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필터라는 거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를 탐색해봐야 돼. 그 필터는 내 욕구와 딱 붙어 있어요. 왜 생겼고 누구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필터가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요. 알아, 은혜 받을게. 아멘! 하고 막 기도해.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건 그 필터를 통해서 내 욕구가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그 필터가 그 말씀을 쳐내니까 내 욕구가 다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 필터가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 그게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는 적. 엄마로부터, 강압적인 엄마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려서 성폭행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아빠의 학대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이단을 만났기 때문에 이단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읽은 책 한 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지. 자기가 평생 한 권을 다 띄웠어. 그 책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 그 사랑한 여인이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렸을 때 스님이 그랬대요. 넌 평생 부엌간에 처박혀 있어라. 넌 밥만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클 때까지 그것을 그 필터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주방 봉사만 하는 거예요. 주방에만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필터가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그 필터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숨겨진 적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필터가 내 안에서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귀신이 역사할 통로들이 있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요즘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컬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갖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뭐가 보인다, 들린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마귀가 쳐놓은 필터가 너무 많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진보적 교육을 잘못 받아서 엄마, 아빠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잘못 교육을 받아서 필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필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찾아내고 진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하실 때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하든가 도망가든가. 근데 너무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인지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배현진 의원이 청소년한테 돌맞았다면서요? 청소년한테? 맞아요? 뭐 15살째 이렇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뭐 유명한 간증이죠. 교도소장이 얘기하기를 가서 살인자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날 시켰대는 거야. 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인지 능력이 살아있으면
못 죽입니다. 못해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마비돼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뭐 나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진짜 아닌 거예요. 마치 프로화된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도 사기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필터와 적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공연불일 수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것은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적들을, 그 필터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 필터와 고집과 의지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화라는 게 뭡니까? 그걸 버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공기청정기를 뜯어보니까 깜짝 놀랐네. 먼지가 어마무지해. 근데 그 뜯어보기 전까지는 좋은 공기처럼 계속 마시고 그걸 본 순간 못 마시겠더라고. 근데 안 보면 몰라. 그리고 갈아 꼈어. 근데 왠지 느낌이 너무 신선한 거 좋은 것 같아서 코를 들이대고 계속 마시고 좋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직시하잖아요. 그럼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근데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청년들 내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데요. 내가 아는데도 눈 뜨고 거짓말해요. 눈 뜨고 거짓말해. 눈 뜨고. 2월 달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팍 찔러야지. 팍 찔러야지 순간. 안과 예약해놓고. 그렇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느니 뽑아버리라. 그 주님 너 왜 애 눈 찔러. 아, 천국 가게 하려고요.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웃기려고 했는데 더 무서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피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고 내가 왜 뭔가를 행할 때 이렇게 행하지를 못하는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 보세요. 그것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연이어서 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서의 돌봄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신뢰에 부딪히게 해야 돼. 우리를 묶고 있는 필터들이 떨어져 나가면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떨어뜨려 놓으면서 말씀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밑바닥에 던져져 봤잖아요. 너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뭐 함께 하는 걸 보여줘야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노라는 감동을 줘. 근데 내가 이걸 놓지 못하는 건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필터는 나로 하여금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으래. 감동이 와요. 근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어요? 공급이 없네? 죽을 것 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신뢰에 부딪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을 지웠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리커버 시킬 거야.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꾸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에 부딪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즉시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독자 이삭을 낳아서 이 독자 이삭이 청소년, 청년이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딪혔다라는 거죠.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갔다.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건져줬다. 광야를 갔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조카 롯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됐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니까 온갖 부딪히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것들은 프로블럼이구나, 문제구나. 그냥 두렵고 떨려서 조카 롯이 떠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었고, 그러면 이스마엘을 얻으면 될래? 이것도 아니었던 거야. 계속해서 말씀만이 맞아. 그 자기의 인간적인 연민과 고민과 막 생각을 다 끊어버리면서 계속 신뢰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못해 너 아들을 줄 것이라 피식 웃었잖아요. 그만큼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인데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세를 내려놓고 신뢰하고 내려놓고 신뢰, 그 신뢰에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에서 갖다 바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신뢰가 쌓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 바로에게로 가. 처음에 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와! 나는 깜짝 놀라서 왔어요. 근데 또 가래. 두 번째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두 번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간단 말입니다. 세 번째도 가고 점점 바로는 극대노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계속 신뢰에 부딪히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나 안 죽네? 나올 때 누가 나 칼로 문에 확 쳐 죽일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점점 그 신뢰가 쌓인 거야. 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막 앞에 바람이 불고 해도 홍해가 있어도 어떻게 할까? 기도해볼까? 기도하니까 홍해 갈라지잖아? 신뢰. 신뢰가 쌓여야 된단 말이야.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에 신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시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오늘도 보세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분명히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 진아 이번에 시험 봤잖아. 그게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잖아.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란 말이야. 테스트,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너 얼마나 공부했니? 너 얼마나 신뢰를 쌓았니? 너 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니? 너 나를 얼마나 믿냐고 자꾸 시험을 줘. 때로는 아이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과 비교해서 차별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 모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주관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마귀에게는 이 욥을 죽여야겠다라는 사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게 테스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니까 가면 돼. 그리고 페일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훈련시키고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망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의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뢰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즉 매일매일 설교 말씀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신뢰의 우리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신뢰를 쌓고 테스트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에 부딪히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긴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는 태초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빛이 있으라 미래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흑암과 기쁨과 공허와 혼돈인데 이러한 혼돈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임을 믿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신뢰,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그 신뢰의 결론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다. 제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 비전 꿈 되게 많이 선포하죠. 2024 우리 교회에 하나님 큰 붕 주실 것이다 그랬고, 작년에도 하긴 우리 업스트림으로 보낼 거라고 그랬고, 재재작년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 연합캠프 만든다고 그랬고, 이제 제가 또 농어촌 교회에 섬기는 거 하고 싶다고 그랬고, 그랬죠? 어느 목사님들처럼 무슨 성전 진짜
그래 동춘 1초로 사고 싶단 말은 했어. 그래 그거. 근데 뭐 성전 짓자 뭐 돈을 모자 그런 거 뭐 그거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뭘 외치냐면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외쳐.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못해 안 돼. 근데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 신뢰가 생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이거를 싸구려 신앙으로 전락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 맨날로라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저질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in Christ, 다시 말하면 신뢰가 이빨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 결정되지 않았어. 그러나 모든 것, 네가 딱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벌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더 높은 학벌들 많아요. 여러분 뭐 사안 관경? 아무 도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서 그 신뢰가 외치고 싶어하는, 신뢰가 막 쌓이면은요, 막 외치게 돼요. 그 신뢰가 외치고 싶어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 꿈을 외치는 리얼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선포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신뢰하다 보니까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미래가 쉬워진다. 정말 쉬워져요. 그냥 여러분 제가 말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나? 쉬워져요. 근데 똑같은 일 어떤 사람 되게 어렵게 해. 근데 어떤 사람 되게 쉽게 해. 신뢰가 쌓였으면 쉬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쉬워.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신뢰가 있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망한 거야. 망할 이유와 환경과 시대와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유럽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가 있는 자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뢰가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들은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신뢰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웨이팅,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 청년들 맛집 기다려 안 기다려? 추워 죽겠는데 한 시간 줄 쓴 이유가 뭐야? 그 집의 음식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야. 근데 맛대가리가 없는데 기다려요? 기다려? 절대 안 기다리지. 그리고 기다려서 먹었는데 맛없으면 신고하지. 여러분 신뢰가 있으면 하다못해 음식점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한 시간 웨이팅하는데 기다리는데 에? 그래서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신뢰가 있는 자들의 특징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못 이기는 겁니다. 내 때 안 이루어졌어. 그럼 다음 때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엄청난 기다림이에요. 왜? 자기는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초대교회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이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무덤, 지하 무덤에서 살았겠어요. 거기서 살았다니까. 근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기다렸어. 기다렸어. 그 무덤에서 언제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기독교 핍박에 와서 지하 땅굴로 다 들어갔어. 무덤으로 다 들어갔어. 옆에 시체야, 막 무덤이야. 거기서 자고 먹고 우리 갔다 온 사람 있죠? 저랑 같이 가서 본 사람 있죠? 거기서 생활해. 그럼 얼마나 답답해. 빛도 없어, 빛도. 우리야 관광지로 해놓은 데 가니까 조명이 거지. 밤 되면 깜깜해. 촛불 켜봐. 산소가 다 타. 후 꺼봐. 그 냄새. 숨도 못 쉬어. 폐질환 안 좋은 사람 살지도 못해. 자는데 지렁이가 이쪽 귀로 가서 이쪽 귀로 막 나와. 좀 심했나? 좀 웃어주세요. 너무 심각한데. 자, 그런 곳에서 기대가 있고 신뢰하니까 기다려. 근데 그 기다림이 아 언제 나갈까? 아, 빨리 나갔으면 그냥 막 아, 짜증나요. 아 괴로워. 기차다 빨리. 아 조금만 참아놓고 나갈 거야. 이런 기다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뢰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그 안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카타콤 안에서, 카타콤배 그 안에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 지하 무덤 안에서 게으르지 않아서 열심히 잘 곳을 팠어. 충만이 같으면 더 큰 데 파야 되잖아. 열심히 잘 때를 팠어. 찝찝하면서 아이씨 언제 우리가 나가,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시, 울면서 막 이게 아니라 자 언젠가 나가게 될 거야. 그동안도 여기서 재밌게 지내자 편은 긍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기를 들어오게 할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막 연구를 써서 무덤에다 이렇게 빨대가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 좋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연구를 했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을 저장해야 된단 말이야. 습하니까. 어떻게 곡식을 저장할지,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우리 가봤잖아요. 갔더니 이렇게 공용 주방이 있고 화덕 있어서 연기 나가게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카타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독교인들의 이 핍박과 압제를 없애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신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그 카타콤베라는 지하 속에서도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린다니까.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는 그런 신뢰란 말입니다. 그런 신뢰란 말이에요. 마치 오늘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니까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이 자식을 태울 장작을 어이씨 막 싹 열심히 준비해. 그것도 열심히 장작을, 아들 태울 장작을, 아들로 아들을 번제 찢어 죽일 칼을 막 갈아 쫙 칼집에 넣고 불도 준비하고 막 아들 죽일 준비를 다 해. 아들 죽일 준비를 열심히 내.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또 열심히 묶고, 아들을 묶이고 있는 아들도 웃기지만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신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트러스트, 신뢰의 개념을 그냥 인간 세상에서의 그따위 신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테스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제가 그 신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just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멈추실 거야 하지만 멈추실 거 하나님 이게 아니라 멈추실 거야 하고 찌른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멈추실 것을 믿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어. 근데 때가 돼서 저는 그냥 확 찌르는 거예요. 안 멈췄다니까, 이게 눈치 안 봤다니까. 그게 신뢰란 말입니다. 그게 어떤 신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맨날 찬양만 그리, 우리 교회는 안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 원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크고 높고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사라가 모든 임신할 수 있는 그게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이 나왔고 건강하게 자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가운데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천국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너 빨리 천국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 신앙 있는 자가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떱니까? 그건 가짜지. 그러니까 죽일 수 있고 독자 이삭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그 이삭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 교육과 함께 구전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달달달달 외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뢰란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중에서 게으른 자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게으른 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놀다가 남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뭐 다 막 연봉도 높고 그래. 평생 놀고 그냥 평생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인권 타령하면서 돈 똑같이 달라고 그러고 거저 돈 받아 먹으려고 하고 실업 급여 따위를 의지하면서 간사하게 연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이건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목사님이 돈에 비굴하게 막 그런 거 봤어요?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그런 거?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신뢰에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딪히고 노력하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부딪히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야. 아니 개구리 왕눈이도 맨날 얘기하잖아.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서 빌리리 개골개골 피리를 부는데 왜 여러분들은 몇 번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냔 말이에요. 제가 컴퓨터 관련된 책을 두 번째 쓸 땐가 두께가 한 이만한 책이었어요. 그걸 계약해놓고 쓰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몇 번 하다 실패하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고 코피 쏟고 막 내가 왜 이걸 했지 교만했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야. 근데 또 안 돼. 또 쓰러지고 넘어져. 또 쓰러져 넘어져. 안 돼. 안 돼. 계속 안 돼. 그때 만약에 내가 포기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자고 이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일어나서 도전하니까 결국 책이 나오고 완전 잘 팔렸지. 여러분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무너질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요.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벌써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벌써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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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목양실에 안 가요. 도망 다녀. 계속 돌아다녀. 괜히 뭐 마트 갔다가 뭐 왔다가 막 너무 힘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거 이 고통 뭘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고, 그리고 설교 한편 하는 건 벽돌 짐지고 4시간 오르락, 4층을 4시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요 이렇게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처럼 큰 공연을 끝나고는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런 허무함이 옵니다. 진액을 다 뽑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 가서 뻘짓하는 성도들을 보고 다 까먹어. 내 끝나고 제목이 뭐였대? 오늘 설교하셨어요? 막 이러면은요 죽고 싶어요. 내가 뭘 하는 건가 이거 진짜. 내가 뭘 하는 건가. 와. 그래도 이강남 권사님이 끓인 된장찌개처럼 구수한 설교 한 편이 있어서 우리 청도들이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음식 두 개 기억하는 게 우리 안미영 집사님 김치찌개랑 우리 누구예요? 수호 엄마가 누구지? 어? 이강남 권사님 된장찌개. 그렇다가 또 여기서 또 벌써 집사님 소리 내가 더 잘 끓인다. 그냥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것처럼 한두 편의 설교지만 그래도 그들을 치는 말씀이 있어서 얘네들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말하면 인권 얘기했다고 나 욕하고 무슨 말하면 설교 길다고 욕하고 카톡 치고 무슨 말하면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했다고 막 욕하고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사실은. 엄청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본질을 안 보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제 자신을 깎고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기억도 못하고 그거 하면 와 진짜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 이래서 자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마귀시험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바꿀 수 있고 그 바뀌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제가 그 말씀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외치는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분명히 말하자면 제 설교가 센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세고 지금 세상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게임 요 손바닥만한 거에서 다 중독돼 있어요. 도박에 빛에 돈 빌리는 거 너무 쉽게 여기고 분노하면 사람 죽이고 때리고 패고 고소고발하고 부딪히면 뒤로 50바퀴 돌고 눕고 교통사 아 돈 버는 거다 이러고 막 아 나는 이 카톡을 지우든가 프로필을 지워야지 뭐 접촉사고 나고 뭐 하면 내가 목상 거라니까 뭐 말을 못하겠어. 정말 말을 못 내가 손에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이용하더라고 그걸 나를 다 독박 썼어요 아주. 내가 길수 전화번호 몇 번이나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진짜 도와달라고 할까 할까. 여러분 진짜 행함이 있는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 너무 심플해.
아, 개구리도 피를 분대잖아. 너무 심플해. 그리고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 때부터 나를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늘 했던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 쥐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꿈, 막 꿈꿔서 막 오카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한테 편지 썼다니까 기회가 놀려서 투자해달라고 나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안 해주면 에이 뭐 그럴 수 있네. 뭐 그러고 막 도전했어요. 해보지 뭐.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거예요. 저건 깜도 안 되는 게 좀 몸배짱이야? 신뢰. 누구는 그런 믿음과 신뢰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누구는 내가 아침에 9시에 약속이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7시까지 가야 돼. 그거 하나 못 가. 그거 하나 못 이겨. 그거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공연부라는 신앙이었는가.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신뢰를 통해서 직접 그리 아니야 그냥 죽인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시작. 그냥 행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우리 청년들이 실천해봤으면 좋겠어. 난 Just Do It 너무 좋아. 내가 옛날에도 Just Do It 그 설교 한번 했었고 나 Just Do It 너무 좋아. Just Do It. 네.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감동 그냥 순종하고 결정했으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필터가 작동하잖아. 자꾸 필터가 작동하잖아. 아우 아름다 누가 그래? 아름다우게 설교 너무 좋대. 예배드리러 가자. 근데 길어서 좀 고민이래. 필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필터가.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찬양을 한 곡 들었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와 나 갑자기 감동해. 그래 내일 일은 난 몰라. 몰라 어떻게 되는 난 몰라. 그냥 just do it right now. 그냥 바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냥 바로 야 네 아들 독자 이삭 갖다 바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짐 싸가지고 그냥 걸어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12절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시작.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뢰하며 도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고 제가 개척하라고 했을 때 헷갈렸어요. 잘못 들었나? 아닌가? 막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와서 그냥 발을 내디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올해 사실 제가 되게 갈등이 많았는데 연초에 딱 신송구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 받자 그냥 확 그냥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킵고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감동이 왔어요. 너무 생뚱맞을지라도 그럼 또 한번 점검하는 기도해도 좋아. 근데 그게 분명하다면 그냥 도전하면 돼. 근데 그렇게 도전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끄집어내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 그것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 그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자 오늘 이 12절에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이 그 아이로 자랐고 그 말씀이 실제화 됐는데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믿음의 신뢰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동시에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도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뺏어가지,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네가 낳았지만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걸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테스트. 우리 애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보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시험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좋으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래? 목사님 너무 좋대. 사람을 좋아하는. 근데 제가 조금 싫은 말 하거나 조금 빈정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금방 또 싫어진다요?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설교는 좋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뭔 말해도 안 삐져. 내가 머리를 엉망으로 하든 폭탄을 맞고든 전에 보니까 누가 머리가 탔잖아요. 그때 파마를 잘못해 타서 오든 눈썹이 반쪽밖에 없든 있든 뭐 넥타이를 맸든 안 맸든 나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내가 목숨 걸고 우리 청년들 뒤집어 놓으리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메고 왔는데 깔맞춤 했죠. 와이셔츠까지도. 그것처럼 말씀을 딱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삐지더라고. 하나님이요. 제 건강도 뺏어갔었죠. 하나님이요. 제 물질 다 뺏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오해와 음해의 자리에도 던져놓으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더니 그 테스트였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유럽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모든 일을 되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빽도 절도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든 테스트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냥 just do it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주제만 just do it이라고 두지 말고 리더가 한마디 하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온갖 핍박과 서러움에서 막 기도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주시면 서원 하나 바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덜컥 줬네? 그 바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젖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바쳤어요. 근데 세상에 바친 그 교회가 썩을 놈의 제사장이야.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그 자식들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보냈더니 그 엘리제 세상 두 아들이 깡패야, 일진들이야. 맨날 사무엘을 두들겨 패네. 그리고 사무엘에게 죄짓게 막 하고 엘리제 세상은 맛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걸 가르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둠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냈어요. 내가 한 날 있으면 당장 찾아왔어. 이유가 합당하잖아. 하나님, 엘리제 세상은 맛이 갔어요. 홈리와 비누아 쌓는지 보셨죠? 여기서 우리 어떻게 그럼 다른 제사장에게 보낼게요. 다른 곳에 할게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날 서운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하고 얘기하면 바치겠다고. 그냥 놔뒀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생각해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계속 자랍니다. 근데 사무엘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됐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됐어요? 하나님 지키시잖아. 뭘 걱정해요? 뭘 그렇게 재고? 뭘 그렇게 했다? 어떤 분은 이동훈 목사님 설교 설득되면 안 돼. 막 뭘 그렇게 경계해? 유튜브나 경계하세요, 제발. 우리가 신뢰함으로 걸어가고 도전하는 것들은 절대로 세상에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못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결국 그 한나의 기도대로 또 사무엘 어떻게 최고의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이 뺏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의 캐파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성장이나 어떤 부흥이 더디거나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교성이 없는 리더가 교회를 맡았다고 칩시다. 성도들을 돌보고 심방하고 만나서 막 전화하고 막 웃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지가 책망받는 거지. 타이밍이 끝내준다. 체리마, 와, 짱인데? 끝내라는 거야, 혹시? 이게 삘이 오잖아. 이런 얘기할 때 삐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 감동이 온다. 까먹었네, 그 삐지 때문에 얘기하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돼요. 제가 신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쳐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신방 할 거야. 문제는 항상성이 문제예요. 항상성. 항상성. 어떤 교역자가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탓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처 복종시켜서 훈련해야지. 그런 나약한 종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그런 나약한 임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벌리자 하니까 돈 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너가 안 내도 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기하고 연관시켜? 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기도하면 되죠. 이게 아주 못된 거라니까요. 마치 엘리세상에 들여놓고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내 왕국을 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당한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뭐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뭐 개성이 중요시되고 그 아이의 성품은 MZ성품이 아닌데 사람들이 곧돌이가 다 MZ라고 가 지도 스스로 MZ로 들어가. 지도 막 거부해버려요. 직장 안 나가버리고 막 이래.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성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서는 자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서는 자들을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냥 그렇게 그냥 걸어가면 네가 바라고 꿈꾼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해서 그냥 just do it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다녔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저는 그런 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뭐 역사도 증명하잖아.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냥 가오나 어떤 그런 그냥 그 호기가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은요 나랑 좀 생각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그것이 부딪힐 때는 자기의 필터를 없애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도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필터를 없애고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통로들을 없애고 Just do it.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시험, 우리를 테스트해요. 다 테스트야, 다 테스트. 이번 임직식도 테스트고요. 다 테스트야, 다 테스트, 다 테스트.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내가 많이, 죄송해요, 나이 들면 늙었다. 그건 뭐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오늘 맘먹고 세게 설교했는데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아, 우리 성도 욕 바가지로 하겠구나. 저희가 또 왜 저래. 늙은 거. 옛날에는 그냥 단호하게 그냥 아닌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걸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이유가 선호도면 다 때려치시고 절이나 가시거나 무교해야 돼요. 교회를 왜 선호도로 다녀? 교회를 왜 선호도로 다녀요? 교회가 여러분들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교회를 다닐 건데? 어떤 교회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직분을 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싫다고 저 교회 가봐. 그건 다 좋은 줄 알아? 다 그래. 도대체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는요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필터잖아. 필터잖아. 목사 중에 저처럼 백두절도 없는 사람 없을걸요? 그래서 때려치나? 줄대나? 여러분 필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아우 나는 9시에 밤 너무 하고, 아우 난 3시에, 아우 3시에 밤 너무 오후라 하루 다 버리잖아. 아우 난 1시 반 예배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 나올 건데. 그게 신앙입니까? 교회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하면 내가 그 교회 소속되면 따르는 거죠. 그것도 못 따르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르고 천국 가는 길을 따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1시 반 예배 찾아다녀. 근데 자기 스케줄이 바뀌었어. 난 5시 예배 있으면 좋겠다. 또 옮기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가 주인이 된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애가 고집 센 놈이에요. 무슨 말해도 안 들어. 마치 한 눈만 패듯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놈들.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고집 부리는 놈들.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바로 앞에 낭떨어진데. 그것도 모르고 합리화하면서 떠드는 자들. 불쌍해 죽겠어요. 할 말이 많아지는데 원고는 사실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제 간절한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여러분 다 청년이라고 믿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나부터 Just Do It 할 테니까 우리 Just Do It 합시다. 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중에 뭔가 나를 치면 그냥 Just Do It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동의 성가들을 신청했어요. 그럼 끝까지 좀 가세요. 그게 Just Do It. Just Do It은 발만 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막 끝까지 갔잖아요. 어디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또 기대돼. 내가 계속 힘들지만 끝까지 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만나겠구나. 또 끝까지 가려면 수풀에 걸리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순종해서 갔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아니 무슨 교사했다가 바빠져서 내려놓고 성가대했다가 바빠져서 내려놓고 어느 나라 성가대 20명 섰다 어떤 애 10명 섰다. 아니 성가대가 무슨 고무줄이야? 20명 다른 교회는 그건 장점이야. 죽어도 그 숫자가 그 숫자야. 우리 교회는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다이어트를 했다 그런가?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설교 안 하고 전사님들 세우고 막 그럼 지들 짜증내잖아. 그것 좀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 끝까지 지켜서 서야지. 성가대만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다 마찬가지예요. 싱어가 없다. 싱어 섰다. 없다. 싱어를 구합니다. 그리고 싱어나 임직자나 딱 위치가 되면 스스로를 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 세상에서 좀 전까지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누리고 왔을 때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증스럽죠. 물론 예배 전에 회개하고 올라오면 되지만 회개도 안 하고 올라오거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막 쳐다 좀 보지 마. 기도도 못해. 제가 옛날에는요 일부러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도를 잘 못하면 안 내려왔어. 계속 있었어. 나도 기도하면서. 인도자 죽으려고 그래. 계속 안 내려와. 기도 뜨겁게 할 때까지. 별 방법을 다 써봤네.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Just Do It. 행합시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을 할 거예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 중인데 그러면 Just Do It. 우선순위에서 달려갑시다.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한다. Just Do It.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불의한 자에게 순종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 받으세요. 목사님 저 옛날 교회가 이단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집 팔아 성금했어요. 제가 그러죠. 괜찮아요. 이단이 귀신이 받은 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인정하밀러라. 인정하밀러라. 모든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청년들 기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11시부터 저거죠. 아, 나 이거 절제할지어다. 원고 조금 주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일찍 끝나면 뭔가 미안해 나는. 이게 몸에 익숙한 그 시간대가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말하다 보면 또 시간이 되고 이게
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예. 그래서 오래 살 것 같긴 해요. 예. 맨날 짧게 한다고 길게 해놓는다고 욕 먹고. 어쨌든 중요한 건 Just do it 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필터를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가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순종을 못하는지 내 안에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그 필터가 뭔지 발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부딪혀야 돼요. 신뢰에 부딪히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Just do it 해야 돼. Just do it. 수련회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Just do it. 아니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말이 돼요? Just do it. 주일이면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어도 교회 청년부가 엉망이어도 주일이면 Just do it.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활절이면 Just do it 나와야지. 고난주간이다 특세다 아 Just do it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이 많아서요. 평생 자 그냥 아주. 이 Just do it 이게 신뢰예요. 그랬더니 신뢰 순종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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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거에 준비해놔. 내 피로 준비해놔. 준비해놓으시다네. 갑자기 아브라함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 잡았어. 근데 숲에 포도나무가 있더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가장 필요한 거 줬다니까요. 순양 희생제물을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교회 그거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Just do it 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까지 아 우리 청년들만 다 올라오세요. 청년들만 내 안수 짧게 할 거니까 다 올라와 무릎 꿇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후렴만 한번 고백하고 내가 가사 불러줄 테니까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여기 불 끄시고 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왕의 위엄과 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 더 힘있게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 다 눈 감고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예수 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잡아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장년들이요 종이 안수할 때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나를 묶고 있는 필터들을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말씀에 Just do it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시작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남친 여친 전도하다가 다 꼬꾸라집니다. 엄마 아빠 전도하다가 다 꼬꾸라집니다. 먼저 서야 합니다. 내가 쓸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말씀에 부딪히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Just do it함으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 나를 바꿔달라고, 내 모든 틀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엘리제 사장 안에서도 사무엘이 존귀하게 섰던 것처럼 내 과거가 어떠하든 이 세상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 사무엘처럼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고 한숨으로 한숨으로